자, 그러면 이제 오늘 증시의 개장 상황을 한번 저희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략 한 3분, 2분 정도 시간이 이제 개장까지 남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뭐 일정 정도? 오늘은 뭐 일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큰 일정 라가르드 없고요. 총재가 뭐 연설하는 거 정도밖에 라가르드? 이제 예. 오늘 뭐 물론 이제 IMF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긴 했는데 또 추가로 좀 연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이런 좀 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장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상 가격도 약간 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군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하락세 보이는 좀 흐름이고요. 점점 이제 예상가도 좀안 좋아지고 있고 271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현재까지는 한 4포인트, 4.6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925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하락할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현재 예상으로는 0.5% 정도 하락은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야간 선물이 한0.8% 빠져서 일단 예상하기로는 한1% 내외 정도로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0.4% 정도 하락세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나오고 어제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서도 네이버 주가가 좀 출발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요? 마이너스 한 2.4%. 어제도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성장주인데 그래서 이익 전망에 대한 이제 좀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오늘도 좀 좋지 않은 출발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KB금융은 좀 올라서 출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일단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좀 출발이 지금 이제 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네. 가장 좋은 출발 보일 거는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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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5%. 예, 어제 좀 뉴스가 호재 나왔죠, 어제. 나왔더라고요. 예, 드릴십. 아, 드릴십. 예, 1조 원에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아질 아니, 수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조선사 중에 재무가 제일 안 좋은 데거든. 네, 제일 안 현재.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임팩트가 더셀 예,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현재 그 예상으로는 코스피는 2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좀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 일단 삼성중공업이 3.4% 정도 오늘 일단 오르면서 좋은 출발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고 이런 게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조선 경기가 또 좋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하여간 현대중공업은 빠지는군요. 예. 아까 이제 엄경화 연구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한 거 목표 주가는 올렸어요.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이제 좀 목에 찼다 뭐 그런 약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이 안 좋군요, 오늘. 네. 전반적으로. 네. 한조영 어때? 한조영이요? 0.2% 마이너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한 마이너스 2.4%. 네. 근데 현대중공업 워낙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하락 압력을 받는 것 달렸죠, 같고요. 조선주 예. 중에. 그래서 현재 삼성중공업이 4% 오르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삼성전기가 오늘도 좋습니다. 0.5% 상승. 자율주행 관련주죠. 현대오토에버가 0.3% 정도 올랐고 최근에 또 LS그룹도 좋은데 LS가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이 0.3%. 어제 실적 발표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가 2분기부터는 흑자전환 할 거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나 봐요.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1분기 적자 났거든요. 근데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2분기 흑자 기대로 오늘 1.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지금 오르는 기업들이고 뭐 이제 나머지 다 빠지네. 기업들은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뭐 현대중공업, 하나솔루션,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게 다 지금 성장 기업들이죠. 대부분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GS건설도 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1.8% 글쎄 빠지고 네이버가 좀 있고. 흘러내리네. 30만 원이 위협받고 있어요, 네, 네이버가 지금. 지금 아, 2.4%로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부진한데 성장주 지금 할인 요것까지 좀 같이 겹쳐가지고 되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쪽이 좀 철강주였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1.8% 빠졌고요. SKC라든가 뭐 이런 이제 2차전지 소재도 거의 대부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종목 가릴 거 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삼성전자가 다시 좀 밀려가지고 1.3% 정도 빠졌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 투자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지금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이너스 31포인트 2700선이 좀 깨져버렸고요. 1.17%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수가 106개 하락 종목수가 739개로 일단 어제하고는 또 정반대 흐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20포인트로 지금 9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0.98% 빠졌고 상승 종목이 184개 하락 종목은 1152개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거의 다 빠지는데 뭐 그나마 오르는 기업은 오늘 뭐 아난티라든가 알테오젠 정도인데 뭐 그냥 좀 미미하게 좀 오르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언택트 수혜주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한 3% 가까이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용이라든가 뭐 상하프로텐크, RFHIC 같은 이제 이런 IT 기업들도 오늘 좀 주가가 좀 비교적 한 2, 3% 정도로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어제 기관들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에 다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연기금이 한 385억 정도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폭은 크진 않습니다. 한 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일단 좀 오전은 아직 관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일단 조금 사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주로 파는 거는 서비스 업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를 좀 매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대부분의 섹터가 좀 부진한데 오늘도 사료 업종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사료요? 네, 사료가 오늘도 뭐 강합니다. 뭐 한일 사료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한 16% 정도. 16? 네. 현사는 어떻습니까, 현사? 현대 사료는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마이너스 8%. 네. 아... 네, 현대사료는 좀 약간 사료로 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료 아니죠, 여기. 사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사료주는 네. 다 좋은데 사료가 아닌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네. 아유, 9시 5분에 네. 이 하락장에서 아, 네. 사료 아닌 걸로 사료 된다는 드립이 나올 줄은 정말 좋았다. 아, 저는 삼성중공업에 드립십이라도 하나 팔고 싶습니다. 드립십. 네. 드립십. 와, 사료가 아닌 걸로. 근데 뭐예요, 그러면? 현대사료 사료 아니면? 뭐 다른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사료. 지분 뭐 그런 거 아니야? 거기도 뭐 설마 쌍용차 인수 뭐 이거 뛰어든 거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사료 운반용 차로 하나? 네. 아유.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장 안 좋을 때 항상 사료주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하고 오늘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좀 센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뉴스는 좀 체크를 못했는데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뭐 로보로보나 유진 로봇이 한 8에서 9% 정도 주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체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로봇 관련주를 막 찾다가 보면 로보로보가 나오잖아. 네. 더블 로봇이 두 배로 좋아지겠네. 그 사게 되잖아. 유진 로봇 하면 별로 감동이 아, 없잖아. 하나, 로봇 하나인데. 그러니까. 로보로보. 또 꼭 이 발음도 이게 로보로보 그러면서 뭔가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아. 저랑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 로봇 쪽이 대체로 좀 괜찮아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센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로봇 뭐 가릴 것 없이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다 그냥 결국 예 40종목 있는데 다 파랗고 하나 하얀데 하나 빨간데 그게 0.2% 빨간 게 하나 있네. 아, 한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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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정말 끔찍합니다. 네, 오늘은 뭐 거의 뭐 대부분 다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료주도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곡물가 얘기 나오니까 비료 사료가 확실히 오늘 좀 강하고 또 이제 금리 상승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손해보험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뭐 아주 강한 건 아닌데 뭐 롯데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농업 관련주들 뭐
농기계라든가 뭐 아니면 비료 계속 좀 강세 흐름인 것 같고. 묘 장세였다니까. 네, 묘 장세. 비료, 사료, 음식료. 네. 네. 그지? 료장. 예, 맞네요. 아, 제 보험은 확실히 시장이랑 따로 가요. 내가 그랬잖아. 보험주 하나 다 들여놓으래니까 그러면 아, 이런 날 다 올라가잖아. 아, 네? 보험은 보험으로, 빠지면 강세장이고. 보험으로 보험을 들어도 오래니까. 아, 보험으로. 어? 보험이네. 응, 보험료 아니야, 보험. 딱 아, 들어가, 딱 보이잖아. 보험.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보험이, 예를 들어 오늘 갔다 올라요? 그럼 걔를 팔아요? 아니, 보험을 해지를 왜 하나? 해지니까 판다기보다 이제. 뭐하러 걔를 보고 있어요? 아니, 보험 들었는데 보험은 뭐. 그냥 마음 편하자고 드는 거야? 그럼. 아, 자산 배분이죠. 자산 배분. 아, 약간 이제 그나마 한 조에도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가네. 아, 하락폭이 약간 좀 커졌네요, 그죠? 네. 아니, 지금 코스피는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아까 마이너스 31까지 갔다가 네. 지금 27포인트로 하락폭이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아, 보험도 저걸 했는데 료 주식이라는데 보험료. 맞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여기에 참전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정도가 강하고요. 나머지 섹터는 이제 다 빠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게 뭐 PCB 업종이나 조선 업종, 보안주 정도가 빠지긴 빠지는데 생각보다 이제 하락폭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빠지는 이제 섹터는 오늘 인터넷 대표주 뭐 카카오 네이버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니켈 관련주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주들도 오늘 좀 일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각각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이상 빠지고 있고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엔터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관련된 기업들 좀 주가 흐름들은 안 좋고 또 거기에 경기 민감주들도 조선업종을 좀 제외하면 오늘 거의 다 좀 하락하고 있다. 뭐 정유, 화학, 뭐 철강업종 대부분 다 밀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리오프닝주가 좀 강했는데 한국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한국에서는 리오프닝주들이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그게 좀 해제되면서 재료 노출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좀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미국은 항공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죠? 예. 미국에. 근데 아. 미국은 이제 그 항공주가 네. 로컬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로컬 갈 데가 뭐 제주도 외에는 뭐 큰 게 없으니까. 그죠? 네. 로컬로 돈을 못 벌어요. 네,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아, 지금 환율도 지금 1,242원 지금 네. 거의 찍었습니다. 뭐 시장 요 정도 일단 보고요. 그리고 리포트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이제 리포트는 아까 그 엄경화 연구원님 보고서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본 이제 설명 저희가 네. 드렸고요. 그 음식료 위기는 곧 기회다. 요새 뭐 음식료도 계속 좀 강하긴 한데 DB금융의 차지현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곡물 얘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아마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곡물가 상승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또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면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시나리오는 좀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음식료 업체 이제 이익 전망을 좀 했는데 1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좀 감익할 것 같다. 이렇게 원재료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좀 감익 전망을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한 3분기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가격은 좀 올라갔고 전반적인 이제 곡물 가격도 그때쯤에는 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곡물 가격이 좀 하락하고 또 운송비도 지금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실적은 3분기부터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좀 변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좀 적었는데 네. 물가 상승하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투자 심리가. 근데 전통적으로 음식료는 좀 가치주 영역에 있고
예, 퍼도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싸진 않기 때문에 네. 시장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과거에도 이런 곡물 파동이 항상 있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결국에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음식료 회사들의 그 주가가 재평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곡물가 떨어지는데 판가는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곡물가는 변동성은 큰데 음식료 가격은 한 번 올리면 절대 바뀌지는 않잖아요. 빠지진 않지. 네, 절대 내려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음식료는 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탑픽으로는 뭐 CJ제일제당 또 농심을 일단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의 이제 이은태 연구원님이 반도체가 쉴 때마다 이제 반복된 개별주 랠리라는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KB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대요. 네. 시각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코스피는 그러면 결국 안 되겠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경기 민감주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결론보다는 반도체가 이렇게 쉬는데 지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2700 밑에서는 어쨌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어떤 기업들이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 빈자리,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가 메꿔준다면 정말 그 섹터가 강력한 랠리가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테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잘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반도체는 못 가는데 다른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장세가 언제까지 될까?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뭐 만약에 뭐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려면 하락장이 일단 와야 된대요. 하락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지금 순환하는 기업들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반도체가 치고 가든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또 나와서 치고 가면 개별 기업들은 이제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KB증권에서는 여름으로 좀 보고 있대요. 여름에 반도체 쪽이 좀 경기 사이클상으로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여름 어기까지는 조금 이런 개별 기업 순환매장으로 좀 보시고 이건 이제 KB증권의 의견인데 그 후에는 반도체가 가고 그럼 지수가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런 사이클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아니, 오늘은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장 보니까요. 지금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하락 1.11%고요. 2700 이렇게 밀어 올려놓으면 투. 네, 계속 빠지고 2600대로 넘어요 지금. 네, 코스닥도 거의 1% 가까이 빠진 920.95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수급을 보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건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하루에 2-3천억씩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파는 단위가 천억 이하고 또 이틀은 또 샀어요.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126억밖에 팔진 않아서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다만 이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그래도 또 10시 그 오후장 어떻게 바뀌는지는 네.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고 여러분께 또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우리 정리하시죠. 예, 네. 염승환 이사님과는 네. 이 정도로 그러면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혹시 네. 팝송 관심 있으시면 좀 보고 네. 배우고 가셔도 됩니다. 네. 네, 프리타님 나오십니다. 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